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빠, 회사 다녀올게. 이거요, 지난달까지 저 안에서요 3만 원을 팔던 거예요. 정말? 예. 예. 예, 예, 정민아, 저 정민아, 정민아. 혹시 다섯 살 가는 남자애 못 보셨어요? 어, 정민아, 정민아. 뭐야? 정민이가 없어지더니 도대체 애를 어떻게 봤길래 애를 잃어버리냐고? 백화점 세일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일 때면 꼭 이런 사고가 한두 건씩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애를 잃어버렸다니. 어?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길래 그래 자식을 잃어버려. 나가! 너희들 나가! 정민이 찾기 전에는 집에 들어오지들도 말어. 여보세요? 예. 저희 애 찾았어요? 그래요? 애 이름이랑 생년월일 전화번호 적힌 목걸이 해준 거 있어요. 자,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저희 애 거. 근데 이게 어디서? 저 정말이지 목걸이 안 뺏고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요. 그 자기 말로는 과자 하나 사주면서 엄마가 금방 찾으러 올 거니까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서 있으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딘데? 어? 거기가 어디야? 거긴 저희들이 벌써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각 경찰서하고 파출소마다 협조 공문 띄워놨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정민이한테 무슨 일만 생겨봐. 당신 평생 용서 안 할 테니까. 그만, 그만, 제발 그만 좀 해. 누가 내 잘못 아니래? 그냥 어디 꽉 뛰어들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그렇게 후벼파지 않아도 나 충분히 괴롭고 힘들다는 거 몰라서 이러는 거야? 가슴이 터질 것만 같단 말이야. 현재 미아가 발생하면 관할 구청이나 파출소에서 48시간 동안 아이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는 임시보호소에 3개월 동안 머물게 되고요. 이때도 부모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이는 전국의 인가된 보육시설로 옮겨져 18살까지 지내게 됩니다. 문제는 아이가 비인가 수용시설로 보내졌을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경우죠. 여보세요? 네. 분명히 정민이라고 했어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봐봐, 내가 뭐라 그랬어? 우리 정민이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랬잖아. 저희 아이를 봤다는 연락을 받고 왔는데요. 저 혹시 전화 주신 분이... 아, 걔 부모들 되시는구먼. 우리 애는 어디... 아까 낮에 과자를 사러 왔는데 한만 봐도 낯이 익은 거라. 어? 아유, 그래. 보니까는 그냥... 이거잖아. 아이의 소재를 알려주시는 분도 흡사하겠습니다 돼 있는데 저 알려만 줘도 돈을 준다는 소린가? 물론이죠. 만약에 우리 애가 틀림없다면 거기 써놓은 돈 다 드릴 수도 있어요. 알죠. 2만 장만 더 찍어주세요. 결제를 먼저 해주시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이달 말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제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네. 아, 결제가 안 되면 아, 진짜 힘들어요.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너희들 집 내놨다면서?
예. 그렇게 해서라도 정민이를 찾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니? 하지만 너희들 언제까지 이러고 돌아다닐 거냐? 응? 직장 그만두고 집 내놓고 네 꼴이 지금 어떤 줄 알아? 폐인이 따로 없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What? 저희 정민이가 죽기라도 했단 말씀이세요? 시끄럽다. 애미가 돼가지고 자식 하나 건사 못한 게 뭐 할 말 있다고 끼어들어, 끼어들기를. 어머니. 더 이상 두고 봤다가는 정민이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얘도 폐인이 돼가는데 부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냐. 한치 건너 두 치라고. 아무리 자식이 손자보다 우선이라지만 어머니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지금 누가 누구를 다구치는 거냐? 한 집안 통지박산 내놓고 너 얼굴도 참 두껍다. 그래요 어머니. 저 죄인이에요.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요. 하지만 죄를 빌어도 정민이한테 빌 거고요. 죄값을 치러도 정민이한테 치를 테니까 어머니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뭐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괜찮으세요? 놔라. 재수신 여전하지? 응. 이건 내 짧은 생각이긴 하다마는 정민이 동생을 보는 건 어때? 아이가 태어나면은 재수신아 누나 심리적으로라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도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당신 무슨 짓이야? 당신 우리가 같이 잡은 게 언젠 줄 알기나 해? 우리 정민이 어디서 밥은 먹고 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조차 알 길 없는데 당신은 부모가 돼가지고 이럴 생각이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 바에는 같이 죽어버리자고! 여보 왜 이래? 그만 나! 당신 혼자 힘든 줄 알아? 나도 죽고 싶은 만큼 힘들어! 알아? 하지만 나까지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정민이 찾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 둘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은 생활을 책임져야 되잖아. 돈이 있어야 정민이 찾을 거 아니냐고.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잘못했어. 아이를 낳지 않겠다니. 나 이 아이 낳고 싶지 않아. 왜? 겁이 나. 이 아이가 태어나 정민이의 자리를 모두 차지해버릴까 봐. 당신하고 내 시선을 하루 종일 붙잡아두고 하루하루 우리에게 점점 정민이를 잊게 만들까 봐. 정민이도 우리 아이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도 우리 아이야. 그 아이는 정민이를 대신하기 위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온전한 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라고. 이거 사버리라. 그 일이 있은 후에 나는 네 발로 네가 이 집에서 나가기를 바랬다. 하지만 석현이가 끝까지 너를 감싸두구나. 너는 걔한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랄 거다. 평생 죄인처럼 살라는 말보다 더 무섭군요.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번에 그 아이마저 잘못되면은 내가 아니라 너희 남편이 아마 용서 못할 거다. 사부인, 부디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사부인. 그게 용서해서 될 일 같으면 예전에 벌써 용서를 했겠죠. 그만 일어나세요. 그런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 이제 다시 돌이킬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의 일은 각자 하기 나름이니까요. 당신이야? 우리 정민이를 춘천에서 봤다는 사람이 있어. 제발 그만 좀 해. 하루에도 몇 통씩 걸려오는 그 전화들. 여기서 봤다 저기서 봤다. 돈 뜯어낼 국리만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거
지금까지 숱하게 당해봤잖아. 이번엔 진짜 같아.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 이번엔 틀림없어. 다녀올게. 3년이 지났으면 얼굴이 많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여보, 애석하게도 아이는 유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맨정신보다 점점 술에 의존하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한 사이로 치달아갔죠. 그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잊었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자는 당신이라는 걸? 정민이를 잃어버린 것도 당신이고 뱃속에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를 죽여버린 것도 당신이야. 당신은 애초부터 부모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 아이를 잃어버린 지 4, 5년 안에 80% 정도가 이혼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잃어버린 슬픔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기쁨은 서로 나누면 두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이 말. 지금 이 순간 두 분을 위해서 있는 말 같습니다. 이 고비를 현명하게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승우 씨랑 결혼하실 분이죠? 최승우 씨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 전화드렸어요. 놀라시겠지만 전 최승우 씨를 몇 년 동안 사랑해온 사람이에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요. 당신 누구예요? 최승우 씨 형수예요. 아, 진짜 나 미치겠네. 뭐 형수가 나 좋아하는 거 맞아. 근데 혼자서 그러는 거야. 형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잘해줬더니 언제부턴가 날 좀 다르게 보더라고. 근데 난 아니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어. 나보고 지금 그걸 믿으라고? 믿어. 절대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형 집에서 나왔겠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어. 두 줄이면 임신입니다. 204호 우승령 환자 2시간마다 체크하세요. 정미야. 승우 씨가 지난번에 한 말 진짜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믿어도 돼. 정말 아무 일도 없었고 난 너 위에 다른 여잔 안중에도 없어. 야, 이거 드디어 나왔구만. 이거 왜 나만 안 주나 했어, 권선생. 아무리 형 교감 선생님을 빠뜨리려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권정미 씨. 뜻밖이네요. 그런 얘기 듣고도 결혼하시겠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 때문에 흔들릴 사이 아니거든요. 그쪽 얘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네요. 먼저 일어날게요. 저한테 도련님은 운명이란 게 있단 걸 알려준 사람이었어요. 남편하고 난 선보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막상 결혼해보니까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었어요. 여보, 와이셔츠 아직 안 됐어? 이렇게 팔에 줄을 세워서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촌스럽게. 청바지 줄 세워서 입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야?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애초에 말 들을 일은 안 만들면 되잖아. 당신은 왜 항상 자기가 먼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남이 먼저 고치길 바래? 여보, 뭐해요? 영화 보러 안 가요? No. 피곤한데 다음에 가자. 오늘 가기로 했잖아요. 빨리 가요. 피곤하다니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갔다 와. 우리 같이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집에 있는 동안 나한테 시간 좀 내주면 안 돼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집에 있는 동안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이게 부부야? 이럴 거면 결혼 왜 했어? 가정부 하나 들여놓고 살지. 어디 가요?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그때 나타난 사람이 도련님이었어요. 충성! 어서 와요, 도련님. 죄송합니다, 형수님. 병원 정해지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신세 좀 지겠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이제 오는 거야? 얘기했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조금 늦는다고. 이게 조금 늦은가? 내가 집에 있을 때도 이런데 내가 집에 없으면 당신 밤새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형수님! 혹시 낮에요. 제 책상 정리하셨어요? 뭐가 없어졌다고요? 형이 또 형수님 짜증나게 하는 것 같아서요. 열심히 한 초저녁이지. 형도 참. 고마워요, 도련님.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나서는 도련님은 형하고 너무 달랐어요. 저랑 나이가 같아서 그런지 취향도 잘 맞았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오, 오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도련님. 네? 아니 형수님, 요즘 여자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서요. 형수님 뭐 좋은 소식 없으세요? 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야, 형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이쁜 부인 놔두고. 빈말이라도 고맙네요, 도련님. 네, 진짜. 형보다 먼저 형수님 만났어야 되는 건데. 도련님, 감기 걸렸나 봐요. 어, 아니에요, 형수님. 괜찮아요. 많이 드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좀 마셨습니다. 소영이가요. 변한대요. 나는요. 친구였대요. 바보네요, 그 여자. 이렇게 좋아해주는 사람을 떠나고. 나 같음 절대 안 떠날 텐데. 정말요? 우리 형수님은 얼굴도 예쁘신 분이 마음씨도 크시네요. 건배. 건배. 도련님. 도련님. 죄송해요, 형수님. 저도요. 술 먹고 실수한 거니까요. 우리 그냥 잊어버려요. 그건 분명 실수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난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형수님, 방에 저게 뭐예요? 이제부터 내가 매일 챙겨줄게요. What?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형수가 시동생 속옷 챙겨주는 게 뭐가 어때서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도련님, 저기 도시락 싸놨어요. 아, 저 형수님! 갖고 와라. 네 형수 성의를 봐서. 나가서 엘리베이터 잡아놓을게. 고맙습니다. 도련님! 어, 형수님!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도련님. 뭐해? 안 나와? 가요!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나가요. 도련님, 제발요. 제발. 미쳤어요? 사랑해요. 도련님도 나 사랑하죠? 그렇죠? 아니요. 분명히 말했잖아요. 나 실수였다고. 나 도련님한테 아무것도 안 말해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주면 돼요. 그럼 돼요.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도저히 이대로 보내줄 수 없어요. 물러나 주세요. 부탁이에요. 말도 안 돼. 그걸 믿어? 그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야? 거짓말이지.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두고 싶어. 승우 씨 정말 그 여자랑 안 잤지? 술 취해서라도. 맹세해. 안 잤어. 결국 결혼을 하셨군요. 그 당시 뱃속에 아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줌마! 이제 와! 오랜만이야, 동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도련님 좋아하는 갈비찜 좀 하려고. 아무리 친척이라도 주인 허락 없이 들어오면 무단 침입되는 거 아시죠? 좋았니?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아니, 큰애가 은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길래 내가 데리고 왔다. 앞으로는 동서하고 가깝게 지낼 거예요. 그렇지, 동서? 도련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드세요. 제가 먹을게요. 옛날 생각난다. 승우 데리고 있는 약 네가 애 많이 썼지. 애는요, 제가 도련님 덕분에 얼마나 행복했었다고요. 여보, 괜찮아? 물 먹어. 기가 막혀서 정말. 어떻게 집까지 찾아와서 꼬리를 쳐?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돼. 당신도 좀 더 확실하게 해. 당신이 자꾸 받아주니까 미련을 갖는 거라고, 그 여자가. 알았어. 어머니 생신 때 못 간다고 말씀드렸어? 일요일 날 따로 점심 먹기로 했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 이상한 여자 하나 때문에. 어머니, 저희... 어서 오너라. 어서 와, 동서.
니네 부부가 어머니 생신 때 시간이 안 된다며. 그래서 우리가 맞추게 됐지 뭐. 기왕이면 같이 모이는 게 좋잖아요. 예전에도 같이 불렀었잖아요 우리. 아니 저는. 아 그래 한번 불러봐 얼른. 애속에 나는 그대 지우려. 왜 이러세요? 형님 이러시는 거 아주버님도 아세요? 어머님 아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도 안 그러고 싶어. 근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그래서 내가 충고했잖아. 결혼하지 말라고. 내가 보는 앞에서 형수랑 노래를 하고 싶어? 당신이 싫다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도 있었잖아. 어머니랑 형님이랑 다 계신데 어떻게 그래? 이제 보니 당신도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아니, 당신 정말 형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일이라도 만나서 다신 이러지 못하게 확실하게 얘기해볼게. 자꾸 형이랑 어머니 끼어서 그러지 좀 마세요. 그럴수록 더 나빠진다는 거 모르세요? 제발 절 좀 놔주세요. 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보고 싶은 걸 어떡해요? 도련님을 안 보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걸 어떡해요? 전 형수님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동서한테 눈치 보이면 저 조용히 있을게요. 대신 예전처럼만, 우리 같이 살던 그때처럼만 지내요. 만나서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당신은 제 형수입니다. 내 형의 아내라고요. 그날 밤 일 때문에 그러시나 본데 그날 우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시겠어요? 도련님, 전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형수님도 더 이상 남의 가정 깨지 말고 형수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전에다가 그냥 울고불고 하길래 내가 가봤더니 글쎄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아니 다른 선생님들 다 거부하고 최 선생만 찾아. 주사도 최 선생이 놔야 맞고 약도 최 선생이 있어야 맞고. 형수라던데? 근데 왜 그러지? 좀 이상한 것 같아. 좋겠네. 오늘은 하루 종일 형수랑 같이 있어서. 그 여자가 당신만 찾는다며? 아무리 그래도 꼭 그렇게 쪼르르 달려가야 돼? 나도 할 만큼 하고 있어. 당신 말대로 강하게 나가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나보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니? 무슨 일이에요, 재수 씨? 아주버님께 들을 말씀 있어서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모두 사실이에요. 아주버님을 위해서나 저희 부부를 위해서나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이 여기까지 웬일이야. 그렇지 않아도 요즘 소식이 없어 궁금. 형, 나 이혼한다. 형! 나 이번에 나가면 다신 안 들어온다. 무슨 얘기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필요 없어.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도 마. 난 너 같은 동생 필요 없으니까. 형한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됐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야. 어쩔 수 없었어. 형 이혼한대. 자 이제 속이 시원하니? 나 혼자 좋자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리고 그 가정 이미 깨진 가정이었어. 형은 형수한테 아무 불만 없었고 엄마도 형수 좋아했어. 조용히 끝낼 수 있는 일을 왜 네 맘대로 나서서 남의 가정 바탄 내고 형제관계 끝장내냔 말이야. 세 사람만의 문제였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처럼 속고 있는 아주버님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봤어? 그리고 언제 조용히 끝나는데? 나 미치고 우리 이혼하고 다 죽고 나서! 어쨌든 한 가정 파탄 낸 거잖아 내가. 그게 왜 네 탓이야. 그 여자 탓이지. 나 이 동네로 이사 왔어. 미쳤어요? 정말 왜 이래요? 이렇게 만든 사람 바로 동서잖아. 이혼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이사 오진 않았겠지.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러시던가. 근데 과연 아이를 아빠랑 가까운 데서 살게 해주는 것도 죄가 될까? 뭐라고요? 우리 준혁이 도련님 아이야. 막상 이혼하고 나니까 진짜 아빠를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 왜 그래? 낮에 그 여자 만났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러지. 근데 여보, 당신 혹시 준혁이 아빠가 아주버님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 뭐?
무슨 소리야 그게? 준혁이가 당신이라는 거 알고 있었냐고.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별일 없었다는 당신 말에 속은 내가 바보였어. 준혁이가 내 애라는 증거가 어딨어? 내가 분명히 확인했었지. 육체관계 있었냐고. 우리 이혼해 여보. 이럼 당신이 지는 거야.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어. 싸울 힘도 없고 싸우고 싶지도 않아. 이혼해줘 여보. 그 아이가 정말 최승우 씨 아이가 맞나요? 친자 확인을 의뢰해놨습니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결과가 나오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니까요. 다 그 여자의 거짓말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이 사람의 아이인지 아닌지 저에겐 이미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가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혹시 술에 취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모호한 대답이시네요. 제발 날 믿어줘. 그만해 여보. 당신 변명도 지겨우니까. 고통받는 부인의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친자 확인 결과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혼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4주 후에 뵙겠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생일 축하한다 우리 언니. 아유 우리 왕주 언니. 끝나면 엄마한테 전화해. 알았지? 그리고 시컷 놀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시켜 먹어. 알았어. 어머 사모님. 아유 어서 오세요. 아 그동안 바쁘셨나 봐요. 말도 마. 너무 바빠서 우리의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끓여주고 호텔 연회실 빌려서 생일 잔치를 한다니까. 아니 이거 뭐 빌릴까? 아 정말 이러시면 저희가 곤란합니다.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잠깐이면 됩니다. 네가 오늘 생일 주인공이구나. 네. 엄마랑 바쁘고 아빠랑 구청에 가셨어요.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인데? 구청에 다녀요. 구청 계장이에요. 네 김현옥입니다. 아니 내 돈으로 내 새끼 생일 잔치를 해주겠다는데 남들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이 아이의 아버지는 구청의 계장이라고 합니다. 7급 공무원의 신분으로 어떻게 아이에게 이 초호화판 생일 잔치를 해줄 수 있는지. 재수가 없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그 방송 때문에 구청에서 내 입장이 아주 난처하게 됐다고. 뇌물 받은 거 아니냐면서.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쓰는 돈 이거 다 내가 번 거야? 사람들이 그걸 당신 덕이라고 생각해? 억울해서 미치겠네 정말. 애 생일을 그렇게 호화판을 한 사람이 어딨어? 능력이 다르고 수입이 다른데 당연히 쓰는 것도 달라야지. 여기가 무슨 소련이야 중국이야. 여긴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응? 잘났다 아주 좋겠다. 저 전 그 도시사회학 같이 듣는 박현천인데요. 제 친구가 현옥 씨랑 얘기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저 괜찮으면 잠시만. 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나 이제서야 집에 들어오는 거야? 딱한 뒤 집에가 어딜 밤늦게 다녀? 그러길래 우리 형편에 무슨 놈의 대학이야 대학은. 아버지가 저 공부하라고 돈이나 줘보셨어요? 뭐야? 이놈의 기집애가. 아이고 그만해요. 왜 이래요. 아우 얘 어서 들어가. 너는 어서 들어가. 저 키우느라고 부모 등골 다 빠지는 거 모르고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난 죽어도 이렇게 안 살아. 하루를 살아도 부자로 살 거야. 죄송합니다만 저희 여자 대졸 사원은 뽑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학교 가세요? 태워드릴까요? 좋다. 나오니까 살 것 같아요. 엉겹결에 따라 하는데 저도 좋네요. 병천 씨는 여자한테 관심 없어요? 예? 내가 왜 병천 씨 친구를 안 만나려고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안 추워요? 나 함부로 구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사실은 강의 때부터 병천 씨를 자주 봤어요. 이상하게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데 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니 얼마나 어이가 없든지. 그래, 부모님께서는 뭘 하시고? 조금만 장사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일을 하시나? 시장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나. 왔으니까 천천히 놀다 가요. 그 사람 무안하게 이러시면 어떡해요? 바보야! 넌 보고 듣는 것도 없니? 이건 기울어도 너무 기울잖아. 아이고, 목소리 좀 낮추세요. 다 듣겠어요, 정말. 아이고, 들으라고 해.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어? 결혼할 거 아니야. 아깝다 가문치기 친정까지 네가 다 먹여 살릴 판인데 넌 도대체 쟤 뭘 보고 결혼하겠다는 거니? 고마워. 너 믿고 빌려주는 거야. 결제 정확하게 해.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이 할부 몇 개월까지 돼요? 24개월까지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얘, 너 무슨 돈으로 이렇게 했어? 다 해봤자 뭐 얼마나 한다고. 아이고, 한 푼 벌지도 못하는 게 통은 커가지고. 이게 다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다. 아니 무슨 카드를 이렇게 많이 썼어? 할부의 현금 서비스? 할부는 가전제품이랑 장롱, 침대 이런 거 사느라 썼고, 현금 서비스는 자기 집에 예단 갖다 바치느라 쓴 거야.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빚을 끌어다 쓰면 갚기는 누가 갚아? No. 내가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뭘 해서? 괜히 결혼을 서둘러가지고 엄마 말대로 천천히 하는 건데. 누구는 시집 오면서 지참금도 들고 온다는데 난 이거 뭐야? 이거 다 갚으려면 등골이 열 번 빠져도 모자라겠다. 내가 다 갚는다고! 내가 다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바르기만 해도 살이 빠지는 크림인데, 그러면 이거 진짜 지방이 땀으로 분해돼서 쫙 빠지는 거야. 이번 달 매출액이 430만 원이니까 수당이 78만 원인데요. 아, 매출액이 450만 원만 넘으면 그 40%를 인센티브로 받을 수도 있는데. 알았어요. 주문서 좀 주세요. 네. 자, 봐봐. 이번 달 내 수당이야. 당신 월급 두 배다? 이렇게 주문을 많이 넣어야 수당이 팍팍 올라간다고. 왠지 좀 위험하게 들리는데. 미안해. 팔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팔 데가 없어서. 이번 달 결제할 물건값만 천만 원이 넘는데 어디 가서 돈을 맞춰. 경매 입찰 광고? 잘만 하면 괜찮다던데. 경매 나온 물건들은 아주 최상급입니다. 대출 받아서 낙찰받고 그걸 다시 시가로 팔면 그 자리에서 5천 떨어진 거죠. 괜찮네.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집에 밥도 반찬도 아무것도 없고 말이야. 내가 오늘 얼마를 버는 줄 알아? 4천이야, 4천. 뭐 4천? 와, 우리 마누라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원래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 그랬잖아. 와, 박병철 씨, 최저 뽑았다. 우리 마누라, 자기는 대형차 뽑으면서 나는 돈 못 번다고 이 정도만 타래. 와이프가 일한다더니 정말 돈 많이 버는 모양이다. 아유, 세상에. 아니, 그새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니? 내 며느리가 정말 능력 있는 며느리구나. 저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제가 미처 어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 못했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돈이 크다고다 했더니. 이게 진짜 통하라네. 요즘 애들 말로 울트라네. 울트라 슈퍼통이야. 공도 안 맞고 땅도 안 팔리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기다려요. 다 때가 있는 법이니까. 나도 재개발 아파트 좀 잡게 해줘요. 요즘 자고 나면 오르는 게 아파트라는데 왜 나한테 쓸모없는 땅만 팔아? 그거 하나 잡으려면 푼돈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럼 돈만 모아오면 쓸만한 거 잡게 해줘요? 늦으셨네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강당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도 열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1억 정도면 지을 수 있나요? 네? 그거 제가 지어드릴게요. 누구 어머니신지? 박문호 엄마예요. 그동안 제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서 찾아뵙지도 못했어요.
소문 들어보니까 남편은 그냥 공무원인데 여자가 사업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대. 저기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이 좀 있거든요. 좀 불리고 싶다고? 은영이 엄마도 와 있었네? 다들 돈 좀 불리고 싶어서 날 찾아온 모양인데 우리 문어 친구들이니까 내가 각별히 신경 좀 쓸게. 정말이요? 정말이죠? 고마워요. 자, 이 정도면 돼요? 알았어. 내가 한번 구해보지. 넌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예스. 문호야! 왜요? 넌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니? 오늘 과외 다 끝냈단 말이에요. 아이고, 집안 꼴 잘 돼간다. 제가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이 아니라 국가 정책 때문이에요. 재개발 아파트 좀 잡아서 재미 좀 보려는데 그놈의 부동산 정책인지 뭔지가 나왔잖아요. 게다가 카드 회사는 갑자기 대출도 안 해주지.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자 좀 늦는다고 이렇게 독촉하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만 벌써 몇 달째 연체 쓰거든요. 알았어요. 갚으면 되잖아요. 윤 차장! 거기 안 서! 어디 가는 거야? 혼자 도망가는 거야? 당신 말만 믿고 덥석산 건물이 몇 채인 줄이나 알아? 당장 대팔 수 있다더니 하나도 안 팔리잖아. 어렵긴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은 부동산이나 있지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그놈의 팔리지도 않는 부동산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야? 아, 사기라니. 이 여자가 누굴 잡으려고 이래. 정말 나 정당하게 소개시켜주고 9점 대품 받은 것밖에 없는 사람이야. 저는 안 되겠습니다. 이 담보는 벌써 융자 초과입니다. 내가 그동안 이 은행에 갖다 준 이자만 얼만데 상환 연기도 안 되고 다른 융자도 안 된다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요즘 무슨 문제 있어요? 법원에서 차압 신청이 왔어요. 차압이라뇨? 당신이 은행 빚을 안 갚는다고 뭐 월급을 차압하겠대. 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지만 내가 자네 와이프한테 돈을 좀 빌려줬거든. 우리 집사람한테? 얼마나? 3천. 나 말고도 자네 와이프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몇 명 더 있어. 아니 다들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글쎄 애미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들이라는데. 이보세요.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돈이 벌써 1년이에요. 빨리 원금이라도 돌려줘. 그 돈 없으면 나 우리 아빠한테 죽어요. 정말 죽는다고요. 이 집을 팔아서라도 제가 돈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갚아드린다고요. 뭐? 돈을 빌려달라고? 안 그러면 저 직장 못 다녀요. 네 댁은 뭐래? 집사람 연락 끊긴 지 한 달이에요. 세상에. 저 우선 급한 돈만 돌려주시면. 나 돈 없어. 네 댁이 다 빌려갔어. 네? 아니 엄마한테도요? 이 집 잡히고 빌려준 게 있는데 아, 설마 그건 괜찮겠지? No. 부동산 경매 결정 통지서예요. 아이고 세상. 아니 이제 이 집까지 날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엄마 아니 얘 엄마 살아있었구나. 응? 살아있었어. 아이고 이거 니네 오빠 이 사람이요. 벌어놓은 돈 좀 없어? 아, 이자는 확실하게 쳐줄게. 한 달만 쓰면 된다니까.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여보 있잖아.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 지금은 그냥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안 돼서. 입 다물어! 내가 망하는 건 괜찮아. 그렇다고 쳐. 우리 엄마까지 길에 나앉게? 문호를 좀 봐. 빚장이들한테 시달려서 집에도 못 가고 할머니한테 와 있어.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일이야? 미안해. 당신이 사뒀다는 아파트인지 땅인지 다 팔아. 손해를 봐서라도 당장 팔아! 지금은 부동산이 너무 떨어져서 팔아봤자 은행 융자도 안 돼. 좀 있으면 다시 오를 거니까 그때 다시 팔면.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위기만 넘기면 된다니까.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돈을 다시 모을 수 있어. 우리 이혼하자. 당신은 구제불능이야. 자식까지 팔아먹기 전에 그만 헤어져. 문호 아빠! 당신 빚은 죽든지 살든지 당신이 해결해. 문호 아빠! 전 지난주에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전 막노동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남겨둔 재산을 다 날린 걸 생각하면 정말.
이건 일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그런 것뿐이에요. 아무 어려움 없이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겠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남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한 것이 잘못입니다. 아드님과 남편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인의 허황된 욕망 때문에 비롯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4주 후에 뵙겠습니다.